크리드모어 정신병원 부지에 난민 텐트촌을 설치하고 어제부터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한인 부부를 폭행한 33세 보스턴 남성이 어제 혐오범죄 혐의 등으로 맨하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뉴욕 시내 5개 식당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영구화됩니다. 뉴욕시가 대기오염 방지와 교통체증 완화 등을 위해 대형 전동 화물 자전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뱅크.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TK's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크리드모어 정신병원 부지에 난민 텐트촌을 설치하고 어제부터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정부는 예정보다 하루 빨리 퀸즈 엘리폰드 팍 인근 크리드모어 정신병원에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해 지역 주민들은 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시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약 150여 명의 남성 난민들이 수용됐지만 빠른 시일 내로 1000여 명까지 수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민들은 시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시설 출입을 위한 배지가 제공되며 케이스워커가 지정됩니다. 케이스워커는 난민 신청자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난민 수용 텐트촌은 큰 식당과 화장실 및 샤워 시설, 그리고 수면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뉴욕시는 난민 텐트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텐트촌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파비엔 레비 뉴욕시 커뮤니케이션 부시장은 난민들을 길바닥에서 재울 수 없고 난민들이 계속해서 뉴욕시로 오고 있다며 텐트촌의 필요성을 방어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코리아타운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한인 부부를 폭행한 33세 보스턴 남성이 어제 혐오 범죄 혐의 등으로 맨하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맨하튼 검찰은 지난 15일 보스턴 거주 33세 마크 젠슨을 폭행 2건, 괴롭힘 2건의 혐오 범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젠슨은 지난 5월 23일 새벽 1시 30분경에 맨하튼 한인타운에서 우버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한인 커플에게 인종 혐오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용의자는 여성에게 침을 뱉고 택시에 탑승한 남성을 끌어내린 뒤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도주했던 젠슨을 제보를 통해 사건 발생 2주 만에 검거했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하튼 검사장은 혐오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검사들이 이번 사건을 맡아 진행할 것이며 뉴욕 시내 발생하는 모든 혐오 범죄를 끝까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뉴욕 시내 5개 식당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영구화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5개 식당 영업을 영구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힘을 실었던 5개 식당 프로그램이 위생 문제와 거리 미관 손상 등의 이유로 강한 반대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5개 식당 영업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5개 식당 시설 및 장비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되 겨울철에는 관련 구조물을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몇 가지 새로운 규칙이 더 마련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시는 5개 식당 영업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 비용 및 세부적인 운영 지침 등은 추후 청문회를 거쳐 올 연말까지 결정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5개 식당 영구화 법안은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대기오염 방지와 교통체증 완화,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대형 전동 화물차 자전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는 14일 맨해튼을 비롯해 뉴욕시 곳곳에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 등의 운행을 대체하기 위해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고 필요할 때 인력으로 페달을 사용할 수 있는 화물 자전거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좌우폭이 최대 48인치인 짐을 실을 수 있는 밀폐형 박스가 자전거 뒤에 설치되고 모델에 따라 4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소형 트럭처럼 생긴 새로운 디자인의 화물 자전거 운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시행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시의 대형 전동 화물 자전거 도입을 위한 시행 규칙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진 뒤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도시 곳곳에 화물 트럭과 대형 전동 화물 자전거가 만나서 소포를 주고받는 소규모 물류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전역에는 하루 230만 개의 소포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법원이 대배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이전에 기소 혐의를 적은 문서를 웹사이트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사전 각본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 대배심은 지난 14일 오후 늦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대배심 결정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기재된 문건을 법원 웹사이트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법원 측도 14일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가기 이전에 법원 웹사이트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문건이 노출됐다며 사전 노출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일이 기소 결정 이전에 기소를 내려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문서에 사건 번호나 날짜는 있지만 배심원 등의 서명이나 법원 서기의 이름이 찍힌 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서는 비공식 문서이며 효력이 없는 샘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기소 결정 전 기소 사실이 적힌 문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발각됐으며 로이터통신은 자신들이 입수한 문서와 대배심 기소 뒤 공개된 문서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도했고 그 뒤 법원 측이 사전 유출을 부인하다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기소 이전에 혐의가 공개된 것은 트럼프 측에는 호재로 트럼프 측은 법원과 경찰 등 사법당국의 사전 각본설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노골적인 헌법 위반이라며 대배심이 회의를 하기도 전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검찰에 대선 결과 뒤집기 압력 행사 혐의로 기소되자 조지아 주지사 등 공화당 출신 인사들의 트럼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트윗을 통해 선거 사기를 주장한 트위터의 SNS 글을 링크하며 2020년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도둑맞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지난 3년간 법정에서 선거 사기 증언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조지아주 선거는 안전하고 공정하며 특히 앞으로도 내가 주지사로 재임하는 동안은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대배심에 출석한 제프 던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도 공화당은 선거 부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우리 당 역사상 최악의 후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던컨 전 부지사는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트럼프가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라는 서커스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최대 거물인 이들 주지사와 부지사는 한때 트럼프 충성파로 알려졌지만 트럼프의 선거 사기 주장 이후 점차 멀어졌고 기소 뒤 완전히 결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학자금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규모를 축소해 일단 장기 상환자 일부인 80만 명에 대한 탕감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득중심 상환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20년 또는 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사람에 한해 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마련했으며 이미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BC 방송 등은 연방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지난 14일부터 대출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은 약 80만 명 정도로 이 중 61만 4천 명은 남은 대출을 전액 탕감받게 되며 나머지는 대출의 상당액을 탕감받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의 취임 전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됐지만 시스템 오류로 8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4,300만 명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로 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위헌적 조치라고 판결함에 따라 폐기됐고 장기 상환자에 대한 탕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1년간 기업들의 투자 중 80%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 지원법 시행 1년간 최소 1억 달러 이상 110여 개의 프로젝트 중 80% 이상이 공화당 지역구에 투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하나 큐셀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조지아주 돌턴은 공화당 유력 인사로 친트럼프 극우 인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찬성한 의원이 거의 없었음에도 이들의 지역구에 투자가 몰린 것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토지가 많고 민주당 의원 지역구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세금 감면 등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매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1년간 청정 에너지 분야에 2,700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이는 최근 8년간 투자 총액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지난 7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는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를 크게 앞서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 늘어 전체 증가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 2월 전월보다 0.7%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낳았고 3월에는 0.9%로 더 크게 감소하며 위기감이 커졌지만 4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매 판매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 70여 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치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울프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은행 부분의 영업 환경을 AA에서 AA-로 낮췄으며 고금리에 따른 수입성 악화로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은행 업계 전반의 등급이 현재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려가면 JP모건 체이스를 포함해 70여 개 은행의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재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JP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최고 등급으로 평가되지만 업계 전반의 평가가 낮아지면 이들 은행도 업계의 전체적 영업 환경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은행들은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추락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지난 3월처럼 은행 연쇄 도산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울프는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강등되면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치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미국 중소은행 10개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은행의 등급도 강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기지 대출금리가 다시 7%로 치솟으면서 주택건설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모기지 금리는 7.24%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달 마지막 주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선 뒤 계속 상승세를 달리는 것입니다. 또 신축 단독주택 시장에 대한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주택건설협회 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가 이번 달에 6포인트 하락, 긍정부정의 기준점인 50에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며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모기지 금리 상승, 건설 노동자 부족에 따른 비용 상승, 건축 부지 부족 등으로 주택 신축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신축이 위축되면서 전국적으로 약 150만 채의 수요 부족을 겪고 있으며 모기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사망자가 9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사망자가 앞으로 열흘 내에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주요 산유국이 감산, 여름 휴가철 수요 폭발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 86센트로 치솟았으며 뉴욕주는 3달러 92센트, 뉴저지주는 3달러 71센트로 조사됐습니다. MTA는 트랙 작업 수행을 위해 오는 30일 오후 9시 45분부터 9월 5일 오전 5시까지 M전철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동안 스위치 교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2.9로 인상된 데 이어 나소 카운티 정부도 오는 20일부터 나소 인터카운티 익스프레스 요금을 $2.75에서 $2.9로 인상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텍사스 주법원 배심원단이 12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베트남 전기차 업체 빈페스트가 어제 나스닥에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약 80% 상승해 시가총액이 850억 달러로 치솟았으며 미국의 양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GM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무인 택시에서 연인들이 성관계를 갖는 등 움직이는 러브 호텔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이 125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습하며 오후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최저 기온은 7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7분, 해지는 시간은 7시 51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하는 30년 전통의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가 19일 토요일 오후 6시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팍에서 열립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의 추억의 음악 팝송, 그리고 낭만 가곡의 밤, 국악, 태권도, 케이팝의 화려한 음악과 댄스가 펼쳐집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께는 김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8월 16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